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 그리고 운동회까지 이 즐거움 가득했던 현장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 징검다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시 지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징검다리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고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데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 관계자, 국회의원, 시도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체험 공간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짝꿍들이 즐기는 모습입니다. 같은 색 조끼를 입고 같은 이름표를 등에 붙이고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파트너 강사들의 공연, 발달 장애인의 신나는 난타 공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는 카운 연주로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행복합니다. 이어지는 운동회는 서로를 응원하며 협력하는 모습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징검다리가 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국제TV 경기방송 정우산입니다.